오른쪽 그림 가겠지 삼각형 ABC에서 AP랑 ED랑 평행하래. BD가 몇 cm? 2cm, DC가 몇 cm? 4cm래. ABC 넓이가, ABC 전체 넓이가 18일 때야. 일단 두 삼각형 닮았냐, 안 닮았냐? 닮았어. CED랑 CBA랑 닮았지? 네. AA 닮음이죠? 네. 닮음비가 몇 대 몇이야? 2대. 어? 아, 자꾸 헷갈리지 말고. 4cm 대 6cm잖아. 그지? 4대 6으로다가 2대 3이 나오는 거잖아. 이건 랭크 대비잖아. 그럼 넓이비는 몇 대 몇이냐고. 4대 9지. 이해가? 그럼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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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조금만 더 가볼게. 얘 파란색이 4지? 네. 요 흰색은 얼마야? 흰색은 얼마야? 착각하면 안 돼. 4대 9라는 건 뭐야? 얘가 4지? 그럼 얘가 9라는 얘기지? 흰색은 어디야? 그렇지, 오라고 가야 돼. 무슨 말 하는지 강한가?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 넓이 대 이 사각형의 넓이비라고 얘기한다면 4대 5라고 해야 돼. 어떤 느낌인지 알겠으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보라고. 뭔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? 가요. 삼각형 EDC의 넓이는 뭐 4cm로 나왔겠지만 4제곱이로 나왔겠지만 알겠어요? 네.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? 네.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.